이제 항상 이 포지션은 이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조금 위에서 좀 찍어보면 그냥 편안하게 다리가 발이 이렇게 앞으로 안으로 딱 살짝 모아져서 힘이 쭉 빠진 요 자세에서 찍은 그 촬영 초음파를 보면 ATF를 정확하게 살짝 텐션이 걸리면서 있는 상태에서 좌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ATFL도 살짝 텐션이 가해지고 CFL도 살짝 텐션이 가해지는 포지션입니다. 아주 뉴트럴하게 보시면 이렇게 딱 되면 오른쪽이죠. 딱 되면 이게 피블라 팁에서 약간 엔테리어 쪽에 ATFL의 피블라 인서션이고 여기가 ATFL의 그 탈라인 수서 넥바디 정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게 타이트하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ATFL의 정상, ATFL의 소견이죠. 인저리가 뭐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이쁜 ATFL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를 방향을 이렇게 트는 거예요. 이렇게 트는 거죠. 직접적으로 틀어서 쭉 보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텐션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그 CFL이 여기 뭐지? 칼카네알 인서션을 또쭉 해서 이제 피블라 인서션까지 이렇게 텐션이 쭉 약간 커브되면서 이게 CFL이 보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페르네우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보이고요. 이러면 아 정상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정상인데 이거를 이제 한 치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 치하고. 발 모양은 그냥 그대로 똑같은 모습을 하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피블라 팁이고요. 여기가 탈루스, 탈라 넥바디 정선입니다. 보면 예. 이렇게 여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같은 포지션인데 여기는 타이트하고 같은 발이 포지션인데 여기는 타이트하고 여기는 웨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 여기서 이제 태어가 된 건데, 지금 환자분은 여길 누르면 아픈 거예요. 여기서 태어가 된 겁니다. 여기가 찢어진 거면서 늘어난 건데, 결국은 이게 정상 포지션을 발을, 뉴트럴, 약간 익스텐션, 그리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상태로 돼야 얘가 정상적인 위치로 간 다음에, 스카링, 힐링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보존적인 치료를 처음에 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인젝션 테라피를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향을 CFL도 한번 볼게요. CFL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면, 여기도 보면, 그냥 정상적인 자세인데, CFL 자체는, 여기까지, 팁까지, 스트레이트하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CFL에, 여기가 칼카네알 인서션, 여기가 피블라 인서션입니다. 이렇게. 약간 피블라 팁 뒤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붙는 데까지는 잘 보이진 않아요. CFL은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면 정상.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페르네우스 롱구스, 페르네우스 브레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인스타빌리티 초음파 가이드의 엔테리어 드로우뷰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힐 뒤쪽. 두 손가락으로 힐 발바닥 쪽. 엄지손가락으로 카운터. 이렇게 하셔서, 딱 대고, 얘는 밀고, 얘는 땡기는 겁니다. 이렇게. 땡기고, 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시면, 자, APFL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 탈러스가, 엔테리어로, 트랜스레이션, 드로우 테스트에서, 이제, ATFL이 타이트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전이가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환측은, 틀려요. 한측은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는 이제 살살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페인을 이렇게 많이 유발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만큼 빠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